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은 DJI에서 역대급으로 저렴하게 출시한 매빅 미니 SE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언박싱을 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입니다. 박스가 있고요, 드론 본체, 조종기, 여분의 프롭과 기자재들이 들어가 있는 케이블, 충전 케이블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박스하고 설명서, 보증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의 외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DJI Mavic 1 오리지널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SE 제품입니다. 두 제품은 디자인 외형이나 무게 그리고 크기는 동일합니다. 접었을 때 기준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13.8, 8.1 그리고 높이가 5.8cm 정도가 되고요, 무게는 두 제품 모두 249g으로 동일합니다. 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2.7K 30프레임으로 똑같고요,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도 2.3분의 1인치 CMOS 센서가 들어가고 렌즈의 밝기도 2.8로 똑같습니다. 3축 짐벌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는 모터가 매빅 미니 2에 있는 모터가 SE에 들어갔습니다. 디자인 매빅 미니 SE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라고 하면 기존 구형 미니 1을 신형 미니 2 케이스에 넣은 듯 합니다. 성능 차이는 거의 없고 미니2의 모터와 회로 일부를 미니 SE에 넣은 마이너 업그레이드로 가격이 착해진 제품입니다. 장점과 단점 그리고 기존 미니1과의 다른 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g으로 무게가 가볍고 작아서 휴대가 간편합니다. 4종 면허 없이도 비행이 가능하고 촬영 승인은 물론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2.7K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좋은 영상 화질을 제공하기 때문에 4K와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입문 3대장과는 다른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 경쟁사인 FIMI X8 미니나 Face2보다도 안정적인 기계적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 품질적으로는 좀 더 내추럴한 색감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 방풍 레벨이 4레벨에서 5레벨로 올라가게 되면서 500g대의 중형 드론과 비슷한 바람저항 성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DJI 수평 수직 짐벌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3축 짐벌이 탑재가 됐고요, 매빅 미니에서는 자동 촬영 기능을 퀵샷이라고 하는데 FIMI 미니나 페이스2와 비교했을 때 뛰어난 자동 촬영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4K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트래킹이 여전히 탑재되지 않고 있고요, 가격이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식 제품이라고 하면 관 부가세 없이 299불이니까 한 36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정식 발매가 아니기 때문에 직구를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관부가세 포함 시 40만원으로 미니2 같은 경우에 54만 9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가격 차이를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미니1과 SE의 7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 차이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SE 배터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미니1의 배터리입니다. 미니1 같은 경우에는 7.2V 2400mAh 리튬 이온 2셀짜리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미니 SE 같은 경우는 7.7V 2250mAh 리튬 폴리머 2셀짜리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약간 더 무겁고요, SE의 미니 1 배터리를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무게가 249g을 초과해서 4종 면허를 취득을 해야 기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상의 문제는 전혀 없고요. 두 번째는 미니 1에 있는 프로펠러를 미니 SE에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인데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롭 같은 경우에 프롭이 좀 얇게는 해도 마운트에 들어가고 생각보다 조용한데요, 문제는 왼쪽에 있는 게 SE의 나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미니 1 오리지널의 나사입니다.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선도 틀리고 길이도 다르기 때문에 이 마운트 자체가 달라요. 미니 1에 있는 프로펠러를 SE에 넣고 체결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데 반해서 SE가 더 길기 때문에 SE에 있는 프롭을 1에 넣게 되면 나사선이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SE의 프로펠러를 미니 1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미니 1에 있는 배터리를 SE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인데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 배터리 케이스를 열고 이쪽 SE가 미니 1보다 이 하우징이 더 커요. 그래서 미니 1 배터리를 안에다가 넣어도 잘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니 1의 배터리 하우징은 SE보다 작고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SE의 배터리인데 미니2하고 같은 배터리예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미니1에는 SE의 배터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SE에는 미니2의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방풍 레벨이 5레벨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프로펠러가 미니1보다 살짝 두꺼워졌고 나사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비행시 소음이 미니1보다는 약간 더 줄어들게 됐고요. 전면 벤트 같은 경우에는 환풍구라고 하는데요. 실제 SE는 망으로 되어 있고요. 미니1은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보게 되면 얘는 여기가 막혀있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좀 더 올라가게 됐는데 원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연질의 고무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총평을 하면 DJI 같은 경우에는 드론계 명품으로 경쟁사 대비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반면 보정된 품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입문용 중급 드론에서 진호 미니 프로를 염두에 두고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가격을 299불, 하나 39만원에서 40만원 정도로 낮춰서 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성능적인 면에서는 DJI 제품답게 여전히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줬고요. 영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품질을 가져갔습니다. 기존 미니1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가격은 역대급으로 저렴하게 출시를 했지만 정식 출시 제품이 아니라서 직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2 구매보다는 미니 SE를 살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에어2도 있지만 영상 품질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볍고 휴대가 간편한 미니를 사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트래킹은 이제 그만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 SE의 영상과 그리고 퀵샷 자동 촬영에 대한 품질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적인 퀄리티 면에서는 미니1이나 SE나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테스트 영상에는 미니1의 배터리를 넣어서 SE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위주로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